네, 여러분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감성과인 황민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어린 왕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민호 형제가 공식 핑크피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주에버인데요. 네이버 민우민호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 곡은 송가인 누나의 검은 고야 불러드리겠습니다. 밝은 밤에
가다가 춤을 추다 보니까 목이 많이 좀 타네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시장 얘기해 줘. 잘생겼다. 여러분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엄청 즐겁고 엄청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산시 홍보대사예요. 우리 형아도 홍보대사도 우리 형아도 홍보대사고 저도 홍보대사고 우리 우산 시장님 계신데 우산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산시 홍보대사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이 옷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호주모 팬분들이 이걸 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은 바로 제 신곡 울아버지라는 곡을 할 텐데요. 이 노래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감정과 애절함, 아버지를 대한 그리움이 많이 표현한 곡이라서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신곡 울아버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신 아버지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등에 한 짐 지시고 오르던 언덕 그 길에 지혜꽃 호박꽃도 그대 행여 자식 울까봐 온종일 바라보셨죠. 저녁 노을 어둑어둑 눈물을 훔쳐내셔
발표를 안 하셔도 한 곡이 아직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바로 생일인데요. 오늘 그래서 생일 때문에 더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수 함성 보내주세요! 자, 다음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 강민주 선생님의 휘룡포 들려드리겠습니다. 곡은 아까 두 명인가 약간 좀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기 위해 이성 선생님의 진또배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해줘야 할게 있어요.
바로 제가 진또배기 하면 여러분들이 진또배기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진또배기. 원래 이거 보통은 다 두 번 만에 끝나는 건데. 왜 한 방에 끝내지? 어휴, 목청이 되게 좋으시네요, 진짜.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제가 또 할야디야 하면 여러분들이 할야디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할야디야. 할야디야. 이거 더 큰데? 이건 더 큰데? 와, 진짜 목청이 진짜 너무 좋으신데요, 진짜? 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오산이어서 그렇다고요? 아, 오산이어서 그랬구나. 어쩐지. 자, 저랑 함께 즐겨볼까? 음악 주세요.
그래서 앵콜을 아쉽게도 못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더 많이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또 한번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황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호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오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잖아요. 오늘 생일을 네. 맞이해서 우리 오산시에서 네,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벤트요? 아, 뒤로 가시면 저희 오산시가 준비한 생일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산시민 여러분, 황민호군 때문에 즐거우셨죠? 네, 생일 축하하는 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오산의 자랑이죠. 우리 오산이 나온 보배 리틀사이 형제 중 동생인 황민호군의 아주 네 매력 넘치는 무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게 트로트 가수 정다경 씨의 무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직까지 행운권 경품 추첨함에 안 나오신 분들 계시죠? 배번호와 함께 행운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경품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아직도 행운권 넣지 않으셨다는 분들은 지금 무대 앞쪽에 경품 추첨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배번호와 함께 택배로 보내드린 행운권